자, ITQXL 2020년 12월 C형하고 있고요. 사무실 비품 현황에 대해서 그 중에 제1작업에 갑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갑계산 들어갈게요. 1부터 6셀은 반드시 함수 이용하세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0점,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 써라. 주어진 함수. 다행히도요, 함수는 1번에 이런 식으로, 2번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함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도 차근차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은 순위래요. 1번이 여기에요, 순위. 그쵸. 잔존가, 요거네요. 잔존가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그럼 일단,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야겠네. 함수는 요거 쓰래요. 랭크 EQ. 자, 여러분들, 함수는요, 여기 입력할 건데, 함수 잘 모르시겠으면은요, 여기 위에 함수 마법사 있어요. 함수 삽입. 요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좀 전에 얘기한 랭크. 대수문제 상관없습니다. 랭크 EQ. 입력하면은요, 여기 뜹니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나오고요. 근데 우리는 점수 맞을 거잖아요. 이거 우리 함수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은 좀 더 열심히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우리는 시험 통과하기 위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어진 함수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내림차선 순위 구하는 거, 이거 순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랭크 EQ 설명 나왔으니까 읽어보셔도 되고요. 다 읽어보셨으면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입력할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넘버는요, 순위 구하려는 수. 레퍼런스는 REF는 배열, 목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이 넘버의 순위를 구할 것이냐. 오더는요, 오름차순할 건지 내림차순할 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왜냐면 항상 나오는 함수들은 똑같아요. 랭크 EQ 항상 나옵니다. 매 한 문제씩 나오니까 하시는 방법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랭크 EQ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넘버에 가시면요, 여기에 순위 구할 거니까 지금 잔존가 순위 구하는 거예요. 순위 어떤 거요? 얘의 순위를 구할 거예요. 됐죠? REF는요, 범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만큼 중에서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해요. 자, 오더는요, 여기 써있어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가 정하면 오름차순.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랬냐면 내림차순 순위 구하래요. 그럼 내림차순 어떻게 하라고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겠네. 안 써도 되겠네요. 안 쓸게요. 확인 누르면 아, 얘는 3등인가 보다. 됐죠? 자, ITQ에서는 굳이 이거 드래그 채우기에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봐봐요. 지금 선이 다 이상하게 꼬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혹은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복사해서 쭉 요만큼의 범위에다가 붙일 거예요. 근데 오른쪽 클릭해서 어떻게 붙일 거냐면, 우리 지금 함수하고 있어요. 함수는 fx죠. 요거 fx 수식으로 붙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다 수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 안 꼬이고요. 그럼 끝! C 아닙니다. 왜냐면요, 1등이 3개야?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얘가 1등인데 이게 1등이네. 근데 얘도 1 나오고 얘도 1 나와. 이게 뭐야? 어? 이상하네?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쵸? 함수는, 아니 엑셀은 똑똑해가지고 내가 옮기면 이렇게 자동으로 같이 이동해요. 근데 이상해. 어? 우리 이거 뭐였냐면 이 파란 거는 내 범위였어. 요거에서 HO, 이 빨간 거 중에 얘가 몇 등이에요? 하는 거였지. 두 번째 거 보니까, 어? 이거 범위는 여기도 범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왜 그러냐면요, 엑셀은 따라가. 그쵸? 근데 이 빨간 거는 따라가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고정시키고 싶어. 그냥 여기 처음에 얘 한 대로 이 빨간 범위 이대로 고정시키고 싶고, 파란 거는 따라 움직여야 돼. 그쵸? 따라 움직여야지 얘 순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것들, 파란 애들은요 같이 왔다 갔다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상대 참조라 그러고요, 빨간 것들, 빨간 거는 이동하면 안 되잖아. 얘네들은 고정돼야 돼.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여기 있어야 된다.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자, 파란색은 그냥 그대로 줄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동되죠. 빨간 거는
고정시킬 겁니다. 고정 어떻게 시키냐면요, 빨간 거 위에 가서요, 왼손에 F4 있죠? F4 키를 눌러보면요, 여기 달러가 생깁니다. 달러가 생겼다는 건 이렇게 딱 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 뒤에 다 달러 표시해 주시면은요, 고정됐습니다. 잘 모르겠죠? 이거 아까처럼 다시 한번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얘네들 밑에 있는 애들 오른쪽 클릭해서 함수로 붙여넣기 하면은요, 어? 이번에는 순서가 뭔가 겹치는 거 없이 보이지 않고 잘 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은요, 빨간색은 다 고정되어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림차선 순위 구한 거고요, 결과값에 위 붙이래요. 어, 이거 아까 해봤는데 여기서 여기 셀 서식에서 숫자 뒤에 개 붙이는 거 해봤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번에 셀 서식 얘기 없잖아요. 이번에는 AND 연산자를 쓰래요. 이게 AND라 그래요. 이걸 써서 결과값에 위, 그래서 1, 위 이런 식으로 붙이래요. 어,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여기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수정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직접 수정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뒤에 AND, 여기 키보드의 7 위에 있네요. Shift 7 누르면 되겠네. AND 그리고 뒤에 개, 한글로 개 붙이면 되는데요,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개는요 텍스트죠. 그냥 글자잖아. 엑셀은요 숫자, 뭐 식, 그러니까 서식 이런 것들은, 식은 얘네들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글자는 어떤 게 글자인지 몰라. 그래서 글자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로 개 묶어줘서 엔터 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계속 복사해서 함수 붙여놓고 했는데,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요거 복사해서 여기에 함수를 붙여놓으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했는데 이해되시죠? 랭크 EQ, 그리고 뒤에 연산자 개 붙이는 거 해서 이렇게 하면 1번 끝. 자, 2번이요. B고, 2번이 여기에요. B고 요만큼 여기 있죠, 그쵸? 자, 비고는요,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C면, 비품 코드 여기 있네요. 요것 중에 첫 번째 글자가 C, 첫 번째 이거 C네, 이것도 C고. 자, C면 재점검, B면 구매 필요,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하래요. if 함수하고 left 함수 쓰라는데, left 정도는 다 영어 알잖아. 왼쪽, 그쵸? 이게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따지는 게 이 left 함수예요. 레프트 뭐냐면 왼쪽부터, 이거의 왼쪽부터 몇 글자를 보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if는요 만약 뭐뭐 한다면, 그쵸, 만약 그 첫 번째 글자가 c라면 재점검을 보여줘, 만약 그게 아니라면 b라면 구매표를 보여줘, 그거 아니면 공백으로 보여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풀이하는 함수예요 if는. 그래서 if, left 두 개 쓸 건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연습을 해볼게요. left 함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함수 아까 여기 위에 누르라고 했었죠. 이거 아니어도 사실 그냥 바로 입력도 돼요. 함수는 항상 등으로 시작합니다. 는 left l e 그 쓰다 보면 바로 나와요. 찾았으면 더블 클릭.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써요. 그냥 어떻게 뭔지 알기도 하고,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이거 함수 버튼 누르면 한 방에 아까 그 최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더 빨라요, 빠르기는. 몇 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편한 거 하세요. 자, 텍스트, 거기 써 있는 대로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의 문자열, 그러니까 어떤 거냐, 바로 저는 우린 이거죠. 요거의 첫 번째 글자 찾을 거잖아. 자, 했어요. 넘버 캐릭터 돼 있어요. 왼쪽부터 추출할 문자 수 몇 개 할 거냐, 생략하면 1이래요 안 쓰니까. 여기 미리 보기 나와 있죠, C 나오는 거. 생략하니까 하나. 예를 들어 이게 2 누르면 어떻게 될까? 2 하면은 C, P. 3이면요 C, P 다시까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왼쪽부터 몇 개 보여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린 한 글자 필요하잖아. 그래서 1을 쓰든지 아니면 뭐 생략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짠!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C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문제에서 첫 번째 글자가 C이면 첫 번째 글자 요까진 했네? 그쵸? 자, 만약에 첫 번째 글자 이게 C면 재점검이라고 떠야 되네. 해봅시다. 자, 요거 if 함수를 써볼 건데요. if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요거 앞에 이거 일단 기억해 주세요. left 옆에 써줄게요. 이거 저만 쓸게요. 여러분을 보여주려고 그냥. 자, 아까 이거였어요. 요 함수. 이게 요거 하면은 이 C만 나오는 거 확인했죠? 자, 이번에는 if 함수입니다. if 여기 있네요. 자, if는요. 짠 눌러보면은 세 가지 나와요. 로지컬 테스트. 그래서 여기 조건이 나옵니다. 값이나 식이 나와요.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은 뭐였어요?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C라면 이런 조건이 나오겠죠. 이게 나오면 true 값, 맞는 값은 뭐야? 재점검이 나와야겠죠. 재점검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아니라면 나머지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글자로 쓰는 거는 우리 사람은 알아보지만 컴퓨터는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식으로 쓸 겁니다. 자,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C라면 아까 저기 옆에서 했었죠. 여기 있잖아 이거 left 쓸게요. 자, 여기까지 비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left 고요 B5 그러다고 그쵸? 요거죠. 이게 C라면 C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요. 맞나요?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텍스트잖아. 그래서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해합니다. 옆에 true 나왔잖아. C가 맞으니까. 그쵸? 맞으면 재점검이라는 게 떠야 되고요. 만약 아니라면 B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네. 이 얘기 뭐냐면 다시 한번 if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f 만약에 left 같은 거 요게 B라면 이것도 큰 따옴표 묶어줘야죠. B이면 구매 필요라는 게 나와야 돼. 얘도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오래요. 공백은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큰 따옴표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면 공백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어렵죠? 이게 특히 마지막 줄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 쓴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C라면 재점검, 그게 아니라면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돼. 그쵸? 확인 눌러보면 재점검 나옵니다. 왜? 이게 첫 번째가 C니까 C가 맞잖아. 여기 C. 이게 C라면 재점검, 만약 아니라면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아니라면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함수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상한 거 나오죠. 아까 제가 막 쓴 거 이거 나오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검사해야 돼. 다시 한번. 그럼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도 if 함수가 들어갈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요 다시 한번 if가 뜹니다. 지금 이 여기에 지금 나온 이 if는요 이 앞에 if가 아니라 이 뒤에 if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도 left 지금 손이 여기 너무 추워서 얼었어요. left 지금 여기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 할게요. 요거 요게 만약에 b라면 큰따옴표 b라면 여기에 뭐 나와야 돼? 뭐였어? 구매 필요 그쵸?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공백 확인. 아이고 공백은요 큰따옴표 2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이 길어졌지. if left C라면 재점검. 그쵸?
이 첫 번째 글자가 C라면 재점검.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더 판단하세요. 다시 한 번. 이게 B라면 구매 필요. 그것도 아니라면 공백.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기 한 거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 함수로 넣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처음에 여기 C니까 재점검 뜬 거고요. B니까 구매 필요 뜬 거고. 그것도 그것도 아니니까 여기 그냥 공백 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함수 잘 이해 안 되시면 이거 몇 번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다시 돌려서 따라해 보시면서 해보세요. if 함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안에 뭐 left가 나오든 아니면 if만 나오든 if하고 다른 게 또 섞여 나오든 아니면 여기 좀 전에 썼던 이 rankEQ도 if랑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if 안에 if 어떻게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식이 되는지 몇 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처음 보시면 너무 어려워 보여.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시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함수 점수 생각보다 큽니다. 한 문제당 20점이에요. 이거 7개니까 140점입니다. 함수 다 틀리면은 절대 A등급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if 함수 반드시 나오고요. rankEQ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들은 하셔야 돼요. 자, 됐어요. if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if도 했고요. 아이고. 자, 3번 가구류 보유수량 합계 sum if라는 함수를 쓰래요. 여기도 if 나오네. sum은요 더하기 함수예요. 더하는 거고요. if는 조건이죠. 조건이 맞는 것만 더해라 라는 함수입니다. 가구류 보유수량 합계 가구류 보니까 여기 있네. 가구류 그쵸. 가구류 가구류 그러니까 이거 셈만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서 요거 가구류 그리고 가구류 요거하고 가구류 3개 있네. 요거 중에 보유수량이 합계래요. 그러니까 보유수량 여기 있다. 이거 15개 그리고 17개 7개 이거 3개 더하라는 거네. 풀어서 얘기하면은 비품 종류가 가구류인 것들을 골라서 그것의 보유수량을 더해라 라는 거죠. 3개 더 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눈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지금 8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고를 수 있지.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으면 이거 눈으로 못 고릅니다. 그래서 함수 쓰는 거예요, 우리. 자,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요. sum if라는 함수 쓰래요. 쓰죠, 뭐. 여기다가는 sum if 쓰니까 나오네. 더블 클릭. 자, 얘도 알면은 그냥 쓰면 되고 모르겠으면 이거 함수 눌러서 쓰시면 돼요. 자, 레인지 범위에요. 첫 번째 범위는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조건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어떤 조건? 크라이테리언 조건입니다. 얘네들 어떤 조건이면 돼? 가구류면 돼.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여기에 한글로 가구류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골라집니다. 가구류 것만. 그리고 sum range 합을 구할 실제 셀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검사해서 이 가구류만 찾아서 더해라 나왔죠. 39라고 이 가구류 이렇게 사실 안 써도 돼요. 조건이요 그냥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클릭해도 돼요. 그냥 이해돼요? 이게 가구류니까 글자 굳이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거 골라서 이렇게 써도 확인해도 답은 나옵니다. 해서 얘네들 색깔 칠하면 안 돼. 이거는 색깔 원래 없는 거니까 색깔 없앨게요. 해서 얘가 39가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해서 회계서식된 거 보이시죠? 처음에 아까 1작업에서 1작업 그 표서식에서 제가 이거 오른쪽 해놨잖아요. 해놨으니까 지금 자동으로 된 거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이거 요런 식으로 돼 있으면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식에서 감점이 돼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웬만하면 잊지 말고 처음에 서식 잡을 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자, 서밋 됐고요. 다음. 자,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 여기죠. 컴퓨터의 잔존가 평균. 컴퓨터 여기 있네. 이것도 색깔 칠해볼게요. 그냥 우리만 보게. 컴퓨터 여기 세 개네. 잔존가 얘네들의 평균이래요. 요거하고 요거네. 그쵸. 얘는요 라운드 함수하고요 D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래요. 여기 D
붙은 이 D 함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도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함수에 나와요. D average든, 뭐 D sum이든, D 붙은 함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범위 잡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쓰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라운드도 자주 나오고요. 자,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고요. D average는, average가 평균이라는 뜻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단순과 평균 구하는 건데, 반올림은요 마지막에 하면 돼요. 일단 이 D average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반올림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요 문제 보시면은 일단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보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D average 함수 먼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컴퓨터에 이 잔존과 평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는 D average 쓰다 보니까 나와요.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항상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여기 지정할 셀 범위예요. 범위를요 두 가지 방식으로 잡는데요, 일단은 그냥 공통된 거, 다른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메뉴까지 다 잡아야 돼요. 메뉴까지 다 잡아서 요만큼 잡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B4부터 H12 고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큰 차이 없어요. 이렇게 B4부터 H12까지 전체를 잡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안 잡아도 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고, 자, 범위 잡았어요. 필드, 목록에서 열의 위치 나타내는 숫자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 뭐냐면요, 내가 더하고 싶은 거, 내가 평균을 내고 싶은 거, 필요한 그 값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얘는요 우리 처음에 범위 여기서부터 잡았죠. 여기서부터 몇 번째에 있어요?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있죠. 그래서 여긴 7입니다 7. 이해되시죠? 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얘가 컴퓨터여야 되지. 그래서 조건은 얘가 컴퓨터예요. 이렇게 두 칸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방법, D average 다시 한번 가는데요, 다른 방법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범위를 잡는 게 이해를 하고 잡으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거 할 때도 이해를 하고 하십니다. 무조건 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실무에 쓸 때도 범위 내가 알아서 잡아야 돼.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아까는 이만큼 잡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만큼이잖아. 이해되나요? 조건이 여기 있고 필요한 값이 여기 있고, 그럼 실제한 데이터 이만큼 잡아도 돼요. 이만큼만 필요해요. 그래서 필드 아까 몇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이번에는 1, 2, 3, 4, 5잖아요. 여기 5. 조건은 똑같이 이거요. 값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한 만큼만 잡으시면 돼요. 굳이 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따가 다른 함수 나오는데 그 함수는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서 범위를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고정해도 되고, 아니면 범위를 더 길게 잡으셔도 돼요. 범위 이만큼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쨌든 이 필드 몇 번째에 있는지만 정확히 맞추고, 조건만 정확히 맞추면 값은 나와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확인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른쪽 정렬에 쉼표 눌렀기 때문에 회계로 나온 겁니다. 자, 됐어요. 컴퓨터의 단종가에 했고요. 아, 라운드 함수 하나 했네요. D-Average는 했고요. 요렇게 천 단위에서 반올림 되게 천 단위만 나오게 해야 되네요.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한 함수예요. 자, 반올림할 건데요, 얘 전체를 다 감싸 안을 거예요. 아까 우리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여기서 아까 했죠.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거에서 했구나.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다 했어요. 마찬가지. 자, 라운드 함수 할 건데요, 라운드 함수는요 이걸 다 감싸 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쓸 거예요. 라운드 함수를 쓸 겁니다. 그쵸? 근데 라운드 함수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라운드 이 글자가 두꺼워지게
이렇게 두꺼워진 상태에서, 아이고, 두꺼워진 상태에서 이 함수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라운드 함수 뜹니다. 이 라운드 함수 하는데, 아, 다시 해볼게요. 여기에 R O U N 라운드 함수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바로 누르면은 D 에버리지 함수 나와요. 지금 여기 D 에버리지 함수 앞에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썼으면 라운드 쪽에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이렇게 라운드가 두꺼워지면 그리고 나서 함수 누르면 돼요. 그러면 넘버는 지금 사실 입력해 있는 요거예요. 넘버 나와 있죠. 그리고 몇 번째에서 반올림 할 건지 나오는 겁니다. 자, 몇 번째에서 할 거예요? 우리 천의 자리 할 거잖아. 엑셀은 좋은 게 여기 미리 보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눌러봐요. 아무거나 뭐 1 안 변하네. 2 3 4 왜 안 되지?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 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자리의 자릿수 반올림 하래요. 그러니까 숫자를 누르면은 .0000 뭐 있는 여기서 지금 반올림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돌아와야 되잖아. 소수점 아래가 아니라 소수점 위쪽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죠. 마이너스 1 변화 없는데? 마이너스 2 3 어? 변했다. 4 5 변하죠. 그쵸. 마이너스로 돼야지 거꾸로 돌아오는 거고요. 숫자가 늘어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겁니다. 다시 우리 이 1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5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반올림 하면. 그쵸. 천의 자리까지만 나와야 되니까. 그럼 1 2 3 어? 됐네. 이렇게 하면 되네요. 3이네요. 이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4번도 끝. 자, 5번이요 최저, 취득가, 최저, 최대 이런 거 나오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최저 취득가는요 뭐 정의된 이름 취득가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정의된 이름 이것도 따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다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데 정의된 이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자동으로 바뀌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최저 취득가 지금 여기죠. 최저 취득가, 취득가는 여기 있어요. 예, 아 이거 색깔 아까 우리만 본 거였죠. 이건 칠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칠했으면은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지 다 써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는 지금 문제지 써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최저 취득가, 취득가 얘네들 중에요 가장 낮은 거. 함수는요 min, 얘가 미니멈 뜻이에요. min. 그래서 여기에 함수는 min min 나와요. 얘는요 min 함수 넘버 1, 2, 3 이렇게 쭉 있는데 얘 너무 쉬운 게 1, 2, 3 있는 건 무한대로 늘어나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첫 번째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취득가의 얘네들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니? 이거예요. 끝났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범위 잡았더니 취득가로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일단 확인 눌러봐. 숫자는 제대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취득가라는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게 뭐였냐면요 아까 위에서 여기 요거 요 영역에 대해 취득가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밑에서 여기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정의된 이름은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민 함수는요 뭐 최대 최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함수 쓰고 이 범위만 잡아주면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그 제일 쉬운 함수입니다. 이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함수입니다. 자, 됐어요. 다음 6번 보유수량. 얘도 항상 똑같은 형식이에요. H14 어딨냐면 아이고 이거 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는요 항상 V로 나와요. 요 함수 찾는 함수입니다. 룩업 찾는 거예요. H14셀 요거예요. 이거 항상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보유수량 이거네 이게 자동으로 뜨게. 예를 들어 프린터 골랐으니까 여기엔 뭐 떠야 되냐면 6개 떠야 돼요. 만약에 PC용 책상 이거지 뭐 떠야 돼? 15개 떠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동으로 찾아서 자동으로 이게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이 보유 수량이 뜨게 바뀌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형식이에요. vlookup 함수. 자, 여기 함수 써볼게요. 일단 vlookup 치면 나와요. 얘도 똑같이 함수 눌러서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거 찾을 건데 무슨 값? 요거요. 우리 요거 요 값이 바뀌어요. 이거 찾을 건데요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구할 거예요. 범위는요 이거
잠시 이거 첨 이거 그대로 똑같이 해놓고 해볼게요. 자 VLOOKUP. 자 VLOOKUP 어떤 거 찾을 거냐면 요거 찾을 거라고 했어요. 그쵸? 자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범위는요 얘가 이 프린터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 프린터가 나온 첫 번째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싶은 값까지. 뭐 알고 싶어? 보유수령 알고 싶잖아. 보유수령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래서 범위는 이 프린터부터. 메뉴 안 들어갑니다. VLOOKUP은 메뉴 안 들어가요. 이 실제 나와 있는 이 값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프린터부터 보유수령까지 요만큼. 이해되시나요? 이 비품명이 요만큼의 범위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부터 보유수령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범위 왜 이렇게 잡는지. 내가 처음 나온 VLOOKUP은 무조건 처음 나온 그 글자부터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메뉴 안 들어가요. 아까 D 함수는요 무조건 메뉴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VLOOKUP은 메뉴 안 들어갑니다. 두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됐어요. 범위 잡았고요. 몇 번째 줄에 있나요?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알고 싶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있죠. 여섯 번째 우리 뭐 알고 싶어? 아니야 뭐 보유수령 알고 싶었지? 1, 2, 3, 4, 5네요. 다섯 번째 있네요. 보유수령 알고 싶었으니까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유수령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5. 자 밑에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혹은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어떤 거 찾을 거니? 우리 항상 정확한 거 찾을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 아닙니다. 정확한 거 여기 0, 1 넣어도 되는데요 그거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여기 false 써 있죠. 이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오타 안 나게 대수문자 상관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false 정확하게 일치할 거예요. false 입력하면은 6 나옵니다. 6 맞나요? 맞죠? 이거 확인 눌러보면은 나옵니다. 보유수량 6. 어렵지 않죠? 선생님 여기 개 안 나오는데요. 개는 여기에 형식이었어. 여기 6 돼 있잖아. 그쵸? 여기 형식이었어서 여기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숫자 나오는 게 맞아요. 다른 거 해볼까? 골라볼까? 15. 바뀌죠? 내가 고르는 거에 따라서 정수기. 어딨어? 정수기. 여기 있네. 정수기 6개였죠. 6.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다 확인했으면은 마지막에는요. 뭐로 맞춰줘? 여기 프린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프린터로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프린터. 아이고. 프린터. 이렇게 하면은 정답. 해서 예. 보유수령도 완료. 자 마지막이네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 이용해서요 보유수량 15인 행 전체의 다음 서식을 적용하래요. 행 전체에 하래요. 그래서요 조건부 서식 할 때는요 내가 필요한 얘네들만 지금 찾을 거예요. 왜? 보유수량이 15 이상 보유수량 얘가 얘네들을 판단해야 되잖아. 15 이상인 거 그쵸? 얘네들만 판단할 거야. 얘네들이 포함된 줄들 이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보유수량 얘네들이 몇인지 15 이상인지 판단을 해서요 이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해서 요 행 전체를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시작할 겁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이 홈탭에 그대로 홈탭에 스타일에 있어요. 스타일에 여기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보면요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새로운 규칙 어떤 규칙 할 거냐면요 수식을 이용하래요. 그래서 수식 여기 있다. 수식 사용해서 그쵸? 자 보유수량이 15 이상인 거 보유수량 여기 있네. 보유수량 자 여기에 보유수량 얘네들이 15 이상인 거 맞나요? 아니에요. 이거 조건부 서식은요 하나씩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15가 넘는지 뭐였지? 이상이었지. 15 이상. 이상은요 크거나 같아요. 몇? 15요. 얘는 큰 다운표 안 해도 돼요? 얘는 숫자잖아요. 숫자는 얘가 그냥 인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요 G5 앞에 달러 표시 있죠. 이거 뭐였어 아까? 절대승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이동할 수 있어 없어? 고정입니다. 이거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G에 G5 보유수량이니까 G5, G6, G7, G8 얘네들을 다 검사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안 되지. 우리 검사할 거는 F 아니야. G
G에 5, 6, 7, 8.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G는 고정입니다. 보유 수량만 검사할 거니까 G는 고정. 5, 6, 7, 8 숫자 변하죠. 변하니까 5 앞에 달러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G는 고정. 우리 범위 잡아놨잖아. 이만큼 이 범위 안을 다 검사할 거야. 이 조건부 서식은요, 이 안을 다 검사해서 이 식이 맞는 걸 찾는 건데, 이게 G 앞에도 달러 없애버리면 다 검사할 겁니다. 그러면 15 넘는 거 얘네들은 다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니까 내가 필요한 거 G에 있는 거 G5, G6, G7, G8 얘네들 검사할게요. G는 고정. 5, 6, 7, 8 숫자는 변해요. 상대참조. 이렇게 해서 서식을 맞춰주면 얘네들만 검사해서 얘네들이 적용된 이 줄 전체에 다 서식이 들어갈 겁니다. 서식은 어떤 서식? 파랑 굵게 라고 해놔요. 여기 서식 있어요. 서식 클릭 하면은요, 여기 색깔 있습니다. 색깔 파랑 이건가요? 아니에요. 파랑 강조 1이네. 이건가요? 파랑이네. 이건가요? 이거는 연한 파랑이야. 됐죠? 파랑 됐어요. 자, 파랑 골랐어요. 우리 여기 파랑 있는 거 골랐습니다. 그리고요, 굵게래요. 굵게는 여기 있어. 굵게 됐죠?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보여요. 이거 확인 짠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세 줄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끝 하면은요, 이 작업도 끝났네요. 다 끝났나요? 이거 이름 바꿔야죠. 제1 작업. 이렇게 이거 미리 안 바꿔놓으면은 쌤처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났을 때 맨 처음에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맨 처음 받자마자 그냥 1작업부터 이렇게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헷갈리더라고. 어차피 이거야 계속 옆에 가면서 1작업, 2작업, 3작업 하니까 안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바꿔주세요. 됐죠? 그러면은 함수까지 1작업, 제 1작업은 마무리, 완료, 끝! 체크!